오늘의 뉴스9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미 대통령의 중재 외교도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내일 전략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료계의 반발에 일단 내일 발표에서 증원폭은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며 대중 앞에 섰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안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1호선부터 8호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급등했던 배춧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만 고추와 생강, 파 등 양념 재료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김장철 서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